장애 자유무역개발구에 소속된 기업들은 그 많은 세제 면제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혁신적인 규제 개혁과 혜택으로 1,036개 외국 기업을 유치한 푸동지구. 내부에서도 1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到上个月呢，我们设立了200多家外商投资企业，就是单月啊，这个增速是非常快的。这个呢也显示出外商投资对企业呢对我们这个经验区改革的一个信心。 처음 중국이 개방을 위해 금융 개혁을 선포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다. 공산주의 국가의 한계를 쉽게 벗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홍콩과 싱가포르의 금융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在我们试验区的金融改革呢，也是按照这个角度来去设计的。它有两条基本的原则，一个是金融服务实体经济。 혁신적인 금융 개혁으로 푸동은 국제 금융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 중국의 약진. 우리 은행들도 개방된 중국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 일단 뭐 그 상해 이제 그 정부 측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 의거해서 이제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대출 금리의 그 하한선이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제 올해에도 이제 그 아직은 그 예금 금리는 좀 남아 있는데 아마 그것도 조만간 폐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 개 글로벌 금융 회사의 각축장이 된 푸동 자유무역구. 현지에서 본 경쟁력은 무엇일까? 중국도 그게 압축이고 그래서 뭐 세계 지금 한 평균 3% 성장 안 했고 있는데 여기 7% 성장하고 그런 성장의 바탕하에서 이제 상해가 금융 중심으로 나가니까 이제 참 인재도 많이 모이고 그다음 또 제도적으로도 계속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이 나라 기준에서는 해외에서의 어떤 새로운 제도 도입하고 해서 액티브하고 그다음 패스트 그로잉한다. 이게 이제 상해에 아마 우리가 업무하면서 일하면서 느끼는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동시의 중심가 뉴욕, 홍콩 등의 글로벌 도시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세계 명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거리로 부상하며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거리 중심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곳은 한국 베이커리 그룹의 체인이다. I really like the food. It's good. Or like a real like Italian food. Fresh stuff and the cooking way is similar than in Italy. If I compare to some Italian restaurants home in Finland, I prefer this one. 자유무역구 지정 이후 외국 자본과 인력들이 급속히 몰려드는 푸동. 기회의 땅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외식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태리 정통 조리법에 중국 현지인들을 위한 메뉴까지 더하며 상하이에만 세 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한식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있는 메뉴로는 젊은 고객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자와 파스타입니다. 그중 불고기, 한국식 불고기를 접목시킨 불고기 피자가 주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최복찬 씨. 중국 생활 9년 차인 그에게 자유무역구로 지정된 지난 1년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진출과 철수를 반복하는 숱한 업체들을 보며 반면 교사로 삼았다는 그. 변화의 고비마다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저희 회사는 와가지고 변화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어떤 기획에 대한 변화. 그래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가장 성공의 핵심 키워드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고학력 현지 인력의 활용도 큰 성과였다. 각 점포에 점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영 연수. 한국에서 온 직원들과 중국 직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초기에는 생산, 서비스 등 단순 업무에만 현지인들이 고용되었지만 고학력 인재들이 넘쳐나면서 매장 경영과 교육에도 효과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기업 활동이 국경을 넘어 도시 단위로 움직이면서 현지 인력과 성공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격적인 존중과 합리적인 근무 조건으로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 이는 중국을 둘러싼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지며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 我觉得同事们都是比较亲切，然后就像一个大家庭一样，嗯，对，相互关怀，然后有一个家的感觉，大家有块努力把这个家经营好。 아무래도 중국 문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튼튼하게 키워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우리 중국 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 국가로서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하이. 천혜의 자연 환경에 첨단 자본이 더해진 매력적인 정주 환경은 외국 자본과 인력을 빠르게 유입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자유무역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And Shanghai is so overwhelming because we got everything here. We have some British culture over there, and here we have the modern, most modern skyline I've ever seen. 푸동의 도약은 외국 자본 유치를 목표로 나가는 송도에게 자극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시범구 상해가 뭐 중국 전역에서 가장 국제화된 도시고 또 중국 경제의 어떤 중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시범구를 통해서 어떤 이게 구체화된다면은 중국 어떤 상해 외국 기업들의 어떤 상해 진출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싱가포르를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대한민국. 두 국가 모두 수출 위주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성장의 발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에 주력하는 한국과 중국. 세계 투자 자본을 둘러싼 경제자유구역 간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졌다. 생존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우리 경제자유구역. 첨단 기술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한 10년의 노력.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도시가 되기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자유 구역에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역차별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어느 나라도 그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이제 투자,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심지어 중국까지도 외국 자본에 대해서 특혜 주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우는 2008년에 국내 기업과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그 투자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유독이 지금 외자 유치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그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약간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개발이든 투자가 되었든 국내 기업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이 어우러지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중복 규제, 세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입주하는 업체가 말로만 뭐 법인세를 뭐 3년, 소득세 3년 감소 혜택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지방에 상당히 어렵다. 왜 이걸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을 정도의 중복 규제가 많거든요. 두바이와 싱가폴 등 성공한 경제 특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기업의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운 것이었다. 두바이, 싱가폴에 못 미치는 세금 혜택. 이마저 우리 기업과 외투 기업을 차별하는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하지만 여전히 성장 중이다. IMF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세계 3대 기구로 꼽히는 GCF 녹색기후기금을 송도에 유치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후환경 분야 세계 2위 독일과 유럽 선진국들의 치열한 유치활동 속에서 거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유치잔서를 작성을 딱 시작할 무렵에는 성공 확률이 제 스스로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10%가 안 됐다고 봤고요. 유치 결정 한 달 전에 세계은행의 외부 자문위원 자격으로 세계은행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일 대표가 저한테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유치는 자기네 것이니까 너희는 포기해라. 친환경 국제도시 송도의 잠재력과 국가 차원의 첨단 산업 육성 노력이 함께 빛을 발하며 독일과 스위스로 기울어진 평가단의 선택을 극적으로 돌린 것이다. 송도 자체가 갖고 있던 그 경제 자유 구역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계획들, 그다음에 주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해서 저희 유치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들의 전방위적 유치전으로 화제가 되었던 GCF. 이는 국제회의의 파급 효과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GCF 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에 연간 3,8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스 산업을 송도가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 될 테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식 서비스 산업, 대학이나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GCF 같은 향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서 많이 그런 인재들이 저희 나라 인재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연구소나 다른 컨설팅 산업 같은 걸 육성해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주 직원 8,000명, 국제회의만 연간 121회. 회의 관련 발생되는 지출 또한 상당하다. 여기에 우리는 외자 유치, 고용 창출이란 엄청난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성공을 장담하기는 이른 상황. GCF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국제회의가 가장 많이 열리는 싱가폴. 회의만으로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싱가폴 마이스 산업의 핵심은 바로 복합 리조트.
2010년 개장한 이곳은 호텔 객실 점유율 90%, 일평균 12만 5천 명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조트다. 싱가포르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이곳은 전시 컨벤션 센터, 쇼핑, 카지노, 엔터테인먼트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 단순 위락시설의 개념을 넘어 국제기구 유치 효과를 대가시키고 있다. We think ours is the most powerful and the most effective and the one that contributes most back to the community. Ours is focused on the mice business. So we created something that was an iconic piece of architecture for Singapore, something that now serves as a landmark or a symbol of this country. And inside that wonderful building, we programmed it with the best that the world has to offer for business and leisure tourists. 엄격한 도덕국가 이미지를 벗어낸 싱가포르의 결단. 불황에도 끄떡없는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를 갖추면서 황금알을 낳는 21세기 산업, 마이스 산업의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의 큰 축이 된 것이다. But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business models that are used by integrated resort operators. Economists have estimated that Marina Bay Sands alone is responsible for adding 1.25%. 송도는 지금 GCF 유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에 한창이다. 그 중심에 설 영종도 복합 리조트.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정체했던 사업이 GCF 유치 성공으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Yeah, yeah, yeah. In a way that welcomes the Koreans as well. 영종도 개발에는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 유명 리조트의 설계를 맡았던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That sounds good. And so even entertainment venues in an indoor-outdoor setting, which will create an environment much like you see in the great RD&E developments around the world. It's almost like the Champs-Élysées you might find in Paris or some of the great RD&E properties that Disney has developed or Universal has developed in the past. So I think that's going to be a key component. It certainly will put Yeongjong-do on the map as one of the premier tourist destinations in Asia. 성장의 끝, 한계와 직면한 글로벌 경제. 경제 특구는 길 잃은 세계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 자유를 더하고 개방과 혁신 속에 세계 자본을 안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전쟁. 국가 전체가 경제 특구로 어느 나라보다 많은 투자 유치에 성공한 싱가포르. 공산국가 이미지를 벗고 반전에 나선 중국 상하이. 그리고 저마다의 목표와 전략을 내세워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8개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까지. 그러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변화 없이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냉혹한 세계 경제 속에서 뼈를 깎는 산업 체질 개선 노력과 투자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도시들의 전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절반의 성과, 절반의 과제, 그리고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10년. 첨단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쉼 없이 달리고 있다. 해결 과제와 문제점 등 아직 완전한 성공은 말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각종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폐지가 된다면 그야말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경제 자유구역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구역이라는 것이 5년, 10년 이것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20년, 예전에 그 이상 기간을 갖다가 두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보다 더 발전된 경제 자유구역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향후 100년을 지배할 반전의 드라마. 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 Right now, Korea suffers from a lack of appropriate infrastructure and venues to support the growing K-pop phenomenon and all forms of entertainment in Korea so that they come into Korea and spend their money there and add value to the economy and help to create jobs as opposed to just exporting Korean entertainment outside of Korea. The objective is to create something uniquely Korean, and so we want it to feel different than what you would find in Macau or in Singapore or even in Las Vegas. Every single day, the global economy marches forward and it doesn't really take tabs of where Koreans are. It only looks to global competitiveness. Korea knows how to compete globally. It just needs to do it. And I want the Korean people to be confident in themselves that they can do it. That's what I believe.